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봐봐요. 모든 물질의 완전 연소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만 하냐 하면, 제일 처음엔 요것만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가르쳐 줄 겁니다. 일단은 제가 가르쳐 주는 것부터 합시다. 완전 연소식은 우리가 뭐만 하냐 하면, 탄화수소계 물질만 합니다. 탄화수소, 화합물, 탄화수소계 물질은 뭐와 이루어진 물질이라 그랬습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그랬죠. 탄화수소계 물질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들어요. C는 뭐야? 탄소. H는 뭡니까? 수소입니다. 이걸 탄화수소계 물질이라고 하죠. 아직 어렵지 않아. 괜히 겁먹지 마. 아주 쉬워.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돼. 그럼 이 탄화수소계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부터 암기합시다. 메에프구. 메에프구. 요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메에프구. 탄화수소계 물질 가장 유명한 물질이 4개 있어. 뭐야? 메에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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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메에프구. 메는 뭡니까? 메탄. N은 에탄, 푸는 프로판, 부는 부탄. 됐습니까? 메에프부. 요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학식을 암기할 수 있어. 화학식 너무 쉽지만, 나중에 되면 다 알지만, 제일 처음에는 화학식 헷갈리니까, 요렇게 암기하는 게 나는 제일 쉽더라고. 메에프부. 그럼, 메탄은 C가 하나야. C가 하나입니다. H가 네 개입니다. 요게 분자식, 화학식이라고 하죠. CH4. CH4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성식으로 나타나주면 여러분 더 헷갈릴까봐 잘안 하는데 보통 C에 H가 네 방향 다 달라붙는데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C 하나에 H가 네개 붙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놨겠어? 에탄은 C 몇 개일까? 두 개죠. 차례대로. 프로파는 C가 세 개거든요. 부탄은 C가 네 개거든요. 그래서 메에프부 요 순서대로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화학식 암기하기가 편하거든. 그냥 섞어놓으면 여러분 맨날 헷갈려. 어느 게 C가 세 개더라? 막 이러고. 그래서 일단은 메에프부 요렇게 먼저 암기하시면 제일 좋아. 그 다음 봐봐. C가 두개 있어. 요렇게. 그럼 H가 다 붙으면 몇개 붙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을 수 있어. 이게 싫어? 이게 싫으면 그냥 암기해. H는 2씩 늘어나. C는 하나씩 늘어나고. 됐어? 자, C 하나에 H가 4개, CH4부터 시작을 해. 그다음부터 C 하나씩 늘 때마다 H는 몇 개씩 늘어나는 거야? 두 개씩 늘어나. 이게 더 쉽지?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줘. 우리는 시험 문제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따일 거 솔직히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C 하나에 H는 두 개씩 늘어난다고. 메, 에, 프, 부 암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이야, 이거? 6. 이거 뭐야? 8. 이거 뭐야? 10. 맞죠? 그 다음, 완전 연소식을 한번 해봅시다. 완전 연소식이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자,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안에 메탄가스 하나를 넣었어, 분자. 넣었단 말이야? 그만큼을 넣었어. 요거 태워. 공기 안에 있겠죠? 안에, 공기 안에. 그래서 딱 태워. 태웠을 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재는 거죠. 요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할까? 자, 요 공간 안에 가로 세로 1세제곱미터에 메탄 안에 산소가 얼마나 넣어야지 이놈이 완전히 다 탈까? 완전 연소하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 산소의 양을 구하는 게 뭐야? 완전 연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과학자분들이 우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과학자분들이 이미 실험을 해서 구한 걸 우리는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야. 해봅시다. 완전연소식. 완전연소식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왜? 이꼴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뭐가 필요해? 완전연소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데? 몰라. 나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있죠. 내가 어제 가르쳐줬지. 탄화수소계 물질은 완전연소하면 뭐가 생성된다 그랬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물질은 이런 건 뭐야? 생각해봐. 물질이 타면 그 물질의 양이 변할까 같을까? 똑같아집니다. 양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CH4가 산소와 만나서 완전연소하면 뭐가 발생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발생돼? 수증기가 발생됩니다. H2O. 이산화탄소 CO2, 수증기 H2O. 요거는 알아야죠. 그럼 이 꼴이 돼버렸잖아. 양쪽 똑같다는 말이죠. 양이.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볼래? 자, 여기 앞에다가 갈로를 한번 넣어봅시다. 숫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CH4라는 말은 뭐야? C 하나, H 네 개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이 대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두 개, H 여덟 개란 소리야. 맞죠? 어떻게 읽는지는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 C 몇 개 있어? 한 개. 여기 C 있어, 없어? 없어? 여기 C 있어, 없어? 몇 개 있어? 한 개. 여기 C 한 개, 여기 C 한 개. 그러면 여기 몇 곱해야 돼? 1 곱해줘야 되죠. 맞죠? 그 다음 H 여기 몇 개 있어? 두 개. 여기 H 있어, 없어? 없죠? 여기 H 몇 개 있어? 네 개. 그럼 여기 몇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산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순수 산소의 양을 구하는 거야. 딱 1세면 메탄을 넣었어. 딱 넣었단 말이야. 메탄을 넣어서 산소만 공급해주고 타는 거야. 그럼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하는 거야, 지금. 외부의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 그냥 실험만 하는 거야. 그럼 O가 몇 개야? 1 곱하기 O 두 개니까. O 두 개가 되네. 더하기죠. 그 다음 O 1 곱하기 2니까 O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O가 총 몇 개 생성됐어? O 네 개가 생성됐네. 그러면 산소가스가 얼마나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2몰의 산소라고 합니다. 2몰의 산소. 됐습니까? 이게 완전연소식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볼래? 하나만 더 해봅시다. CH, 메탄, C2H6. 맞죠? 공식 넣으면 되잖아. 산소하고 반응을 한단 말. 올해는 뭐가 나왔습니까? 프로판 나왔습니까? 올해 2019년 상반기에 프로판 완전연소식 나왔죠. 답 5. 5몰. 보면 이 꼴 갈로 해서 뭐야? CO2가 나오죠. 그 다음 갈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H2O.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연소 생성물, 완전 연소할 때 연소 생성물을 알면 완전 연소식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연소 생성물만 알면 완전 연소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하나, C 앞에 몇 개야? 두 개죠. 요 몇 곱해야 돼? 2 곱해야죠. H 두 개인데 여기 H 몇 개야? 여섯 개. 3 곱해야 되죠. 그러면 O 몇 개인지 나오겠네? 2, 2, 4, O 네 개 더하기 1 곱하기 3, O 세 개. O 몇 개야? O 일곱 개. 그럼 여기에 몇이 되는 거야? 3.5.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십시오. 책 보지 말고. 완전 연소식 한번 적어봐봐.